그래. 네. 잘 지냈어? 어, 오랜만에. 멀리 가져왔네. 그래, 자기소개 한번. 네, 저는, 제주도에 사는, 네, 제주도에서 숲과, 바람과, 네,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그리고 다음 세대 청소년과 함께 살아가는 나무와 숲 학교 장을 담당하는, 네, 권오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나무와 숲 학교? 나무와 숲 학교. 그 뭐지? 나무와 숲 학교. 이런 식으로 돼요. 나무와 숲 학교는 기독교 대안학교. 이제, 우리가 한 4년 전에 어깨동무 학교라고 시작을 했는데, 올해부터 제주도의 한 지역 교회의 한 7교회 정도가 연합으로 같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제주도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주중학교, 교회에서 하는 주일에만 하는 어떤 학교가 아니라 일반 학교에서 아이들이 나와서 이제 기독교 신앙교육, 바른 인성교육,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교육,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배워나가는 어떤 뭐 그런 컨셉의 학교를 시작했죠. 이름을 나무와 숲이라고 바꿨습니다. 대안학교? 대안학교, 네. 그러면 대상은? 우리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해서 지금 고3까지 있으니까 학생들은 많지 않지만 많지 않지만 이렇게 넓게 가족 공동체처럼. 옛날에 우리가 예전에 우리나라가 사단교육 이런 거 하면은 학년별로 자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이들이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한 몇 년 상간에 같이 수업도 듣게 하고 했던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좋은 점은 밑에 있는 애들은 선배들 보고 자연스럽게 배우고, 선배들도 밑에 애들 중에서 잘하는 친구가 있으면 자극받고 같이 가족처럼 이루어가는. 그러니까 학년들 줄을 세워놓고 이까지 똑같은 거 한 해 동안 배워 이렇게 하면 사실 우리는 교육의 효과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고, 섞여 있지만 그 아이의 수준에 맞는 공부가 필요하고, 필요하면 한 명씩 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학년에 달라도 뭐 필요한 진도가 같으면 같이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개별화 교육이 되는 공교육도 있는데 꼭 그 나무와 숲 학교를 이렇게 따로 또 만든 이유는? 뭐 일단 나는 내가 일단 직업이 첫 번째 직업이 목사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주일에만 신앙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평일에도 진짜 바른 성경적 가치로 아이들을 세워나가는데 관심이 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미 공교육에서 아이들을 다 품을 수 없다는 건 이미 다 아는 일이고, 너무나 많은 아이들 공교육에서 이탈되고 있는데 그들을 품어줄 학교들이 필요하다 생각했지. 제주도도 역시, 제주도가 사실은 이혼율 1위, 재혼율 1위, 쓰레기 배출량 1위, 흡연율 1위, 이게 여러 가지로 다 1위인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가정에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내가 아이들을 만나보고 상담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부모님은 굉장히 문제라 느끼고 아이들을 만나거나 일반 학교에서는 문제라고 해서 나를 상담을 했는데, 근데 걔네들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조직과 그 공교육에서 하는 경쟁을 이겨내지 못하는 애들이고, 조금 느린 아이들이고, 조금 다른 아이들인데, 근데 내 생각에는 그런 아이들이 환경만 좀 바꿔도 충분히 그렇게 대접받을 애들이 아니다 생각이 들었지. 그래서 내 생각에는 걔네들 위해서 뭔가 함께 해줄, 기다려줄 공동체가 필요하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런, 그래서 우리 학교에는 지금 그런 친구들도 있고, 또 신앙적으로 아이들을 교육하고자 하는 부모들이 보낸 아이들 부류도 있고, 나는 자유로운 공부를 하고 싶어. 그래서 나는 빨리 공교육 때로가 아니라 자유로운 공부하고 싶어. 이렇게 선택한 친구들도 있고, 다양한 아이들 속에 있지. 그러면 이제 나무와 숲 학교의 교장 선생님. 그렇지, 올해부터. 작년까지는 설립자 겸 교장 겸 뭐 교목 겸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법인이 만들어지고 있고, 사단법인 이제 이사님들이 생기고 있고, 이사가 생기고, 나 이제 학교장으로, 어떻게 보면 설립자에서 그냥 직원으로 넘어간 셈이니까. 교장. 친구 중에서 교장이 있구나. 나는 뭐 또 우리 훌륭한 우리 카페 그리고의 원두를 사랑하고, 그런 거 안 된다. 오늘 사랑하고 우리 정 사장을 사랑하는. 네. 그런 거 안 된다. 제주도에 온 지 얼마나 됐지? 올해가 이제 6년 차. 6년 차. 부산에 살다가 제주도에 온 느낌. 제주 사는 기분. 나는 부산도 너무 사랑했는 곳인데 이제 6년 있으면 제주를 너무 사랑하게 됐고, 제주를 사랑했던 많은 이유는 있지만 사실은 뭐
제주도에 이런 바다와 이런 있는 어떤 이런 숲속 이런 게 너무 좋고 도로에 달리는 뷰가 너무 좋고 있는 그대로 자연과 호흡하면서 있는 시간들이 난 너무 행복한 시간들이고 그리고 제주도는 복잡하다 많이 복잡해졌지만 부산보다 훨씬 덜 복잡하지 그치 마음의 여유가 있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내 마음의 심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나한테 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 또 아이들 키우기 너무 좋고 5분만 나가면은 뭐 10분만 나가면 바닷가고 5분만 나가면은 잔디가 가득한 초등학교 농장이고 이러니까 아이들에게 너무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하지 제주도 너무 좋지 추천해? 제주도 완전 추천이죠 지금도 제주도가 살만하다 물론 제주도가 지금 전국에서 물가는 또 굉장히 높은 편이고 그런 것 같다 또 부동산값도 너무 높아져서 살기는 쉽지 않다고 하지만 뭐 어디나 힘들지 않은 데는 없으니까 나는 충분히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치가 어떤지에 따라 다르지만 그런 바른 가치가 있다면 제주도 와서 먹고 사는 거야 조금 덜 쓰면 되고 덜 먹으면 되니까 그러고 나서 이 공짜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자연들 누릴 수 있으니까 돈 버는 거지 그렇구나 이제 올해 이제 시작한 지도 근데 이 친구 찾아가는 컨셉인데 너무 진지한 거 아니야? 약간 좀 더 재밌게 해야 되나요? 텐션이 조절이 안 된다 올해 약간 그 좀 해보고 싶은 거나 소망하는 거 희망하는 거 일단 학교 학생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고 홍보가 돼야 됩니다. 네, 돼야 되고 왜냐면 나무와숲 학교 왜냐면 지금 욕심을 좀 부려서 교사를 올해 한 번 더 우리가 이제 교사를 모셨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좀 예전보다는 좀 많아졌으니까 학생도 좀 와주면 훨씬 더 재미있는 교육과 안정된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아직까지도 제주도는 대안학교라는 어떤 개념 자체가 문제아이들이 가는 학교라든지 그런 인식들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대안학교에 보내는 부모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가는 게. 제주도에 있던 대안학교도 많이 사라졌고 이미 대안교육을 하고 있던 오래된 학교도 보니까 학생 유치가 잘 안 돼서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필요하면 뭐 좋은 친구들이 더 많이 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이 나무와숲 학교가 여기서 정말 아이들의 마음을 품어내고 그들의 삶을 품어내는 그들을 기다려줄 줄 알고 함께 가는 좋은 학교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올해 목표. 이게 그런 것 같아. 이게 개인의 삶과 하고 있는 일과 이렇게 이제 희망하는 걸 물어봤을 때 결국 이게 분리되지 않더라. 내가 하고 있는 일 좀 더 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약간 이렇게 좀 수렴되는 그런 좀 느낌인데 그 그냥 이제 한 개인의 권오위로서 좀 희망하는 바. 내 개인의 희망은 좋은 아빠가 되는 건데 좋은 남편이 되는 건데 사실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하다 보니까 사실 좀 바쁘게 사는 게 있어서 아내한테 늘 미안한 마음이 있고 그래서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는 벌써 되어 계신 것 같고 그렇지.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과 시간을 잘 보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올해는 좀 시간을 잘 떼어서 가족들과 시간을 좀 많이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고 나 개인적으로는 내년에 이제 마흔인데 아 진짜? 내년 마흔 너도 내년 마흔이잖아? 나이가 많지 우리가 이제 마흔이 되는데 몰라 마흔이라는 게 나한테 어떤 의미를 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내가 어린 나이는 아니다 이 생각을 최근에 좀 했어 그렇다면 어린 나이가 아니라는 것이 뭘 의미하냐면 이제는 나를 바라보는 뒤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예전보다는 좀 더 있다는 것인데 그게 내가 그동안 만났던 내 학생들 가르쳤던 아이들일 수도 있고 내 자녀들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일 수도 있는데 이제는 좀 더 내가 내 삶에 진중할 필요가 있겠다 난 좀 스타일이 뭐 목사로 있고 학교장으로 있지만 내 인생 내가 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재밌게 살려 노력하는 스타일인데 그것도 필요한데 계속 라이프 스타일이 그런 편이지 근데 이제는 내가 조금은 삶의 진중함을 가진 사람으로 좀 더 보이고 싶다 아내 이렇게 또 안정감을 주는 남편이고 싶다는 것이 좀 큰 것 같아 아내가 지금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고
그 뭐 그런 느낌? 이제 한국에서 이제 사망률 높은 나이대가 40대라는 거 미리 조심해야죠. 조심해야 건강 잘 유지하고. 여기까지 하면 될까? 그,